많이 쳐다만 보고 있을 거야. 좀 사람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사람 때문에 아파야 되고, 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세상이 어렵긴 힘든데, 내 친구분도 길게는 한 4, 5년, 금년부터 조금 이제 좀 편해지고 있다. 많이 풍파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덕이 없어. 몇 살이에요? 저 36이요. 뱀띠? 네. 오빠 점 좀 봐줘라. 저요? 나. 저요? 제가요? 응. 좀 느껴지는 대로. 그냥 좋은 놈 같지? 네, 인상이 좋으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이제 하는 게 있는데 내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슨 일을? 운동 가르치는 거 하다가 원래는 화장해주는 일 하다가 조금 시간도 안 맞고 애들 키우면서 안 맞아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운동하는 일을 접했는데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맞아서 이제 물리 그걸 또 진짜 잘 맞고 해서 이제 좀더 깊게 배우고 싶어서 이제 물리치료학과를 갔는데 아 이제 물리치료학과 가가지고 이거를 또 그냥 배워서 저는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게 좋으니까 배워서 그냥 제 센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배워보니까 이제 진짜 물리치료 조금 더, 그 경력을 조금 더 쌓고, 그 병원 생활을 좀 하고, 그제 센터를 차리는 게 낫는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 나는지. 가장 큰 거는 남 밑에 있을 사람은 아니야. 어떻게 되든 풀빵 장사를 해도 내 거를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물리치료나 이런 거 정말 선택을 잘했어. 왜냐하면은 친가 쪽으로, 아버지 쪽으로, 외가가 아니라 친가 쪽으로 우리들 소위 조상님 중에 한약방을 하셨는지, 응? 약사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전문적으로 안 되었어도 너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 느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또 거기를, 그러니까 뭐 거기 안 좋으면 이렇게 누르는 부분이 뭐 여기 맥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묘하게 잘 찾아. 그리고 또 자네 손이 한번 갔다 가면은 되게 아파하면서도 또 고기를 하고 나면 금방 좋아져. 그게 약줄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네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선택은 잘했어. 근데 운세적으로 본다면 금년은 좀 가서 더 배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임상 경험도 더 하고 많은 사람을 더 겪어보라. 병원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더 경험하게 될거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커리어가 됐건 경험을 했건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문서의 운이 열리니까 그때쯤 시작할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하반기까지는 배운다, 공부한다 생각하는 게 맞을 거고. 그리고 너희 집안도 무당의 기운이 되게 많은 집안이요. 저희 집요. 엄마 쪽으로 무당의 기운은 아버지 쪽보다는 외가 쪽이라고 하지. 그래서 네가 팔자가 생겨. 할머니가 그런 소리는 듣긴 했는데 무당할 그런 건 아니고 전 전혀 그런 거나 이런 건 모르는데 뭐지 그냥 가끔씩 점 보러 가면 할머니가 그 뭐지 90 거의 할 때까지 법 무살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는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거예요. 이게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의 그 차이인 거지. 그렇게 불심을 가지고 한 것도 보살이니까 그 정도 하신 그래서 저는 요즘에 20대 때는 그냥 논게 아니라 좀 그냥 열심히 살아서 제가 또래보다 조금 긍정적인 것도 좀 괜찮았었고 시집 가기 전에도 제가 조금 가지고 결혼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면서 살았어요. 왜 결혼했어? 그 녀석이 그렇게 좋대. 좋아서 결혼한 건 아니고 몇 그냥 살이야? 전 신랑이요. 40 둘인데 돼지띠? 네. 야. 그래서
결혼했을 때도 제가 금전적인 건 제가 더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이 궁합이라는 게 서로 살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니네는 내리막을 타야 되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맞질 않으니까. 지금은 떨어져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만났을 때만 해도 이렇게 별로 그러니까 돈벌이나 이런 건 많지도 않았었고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돈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져서 돈이나 이런 거는 많이 벌어요. 많이 벌고 생활비도 막안 주는 편은 아닌데 제가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술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술도 술이지만 서로 있으면서 부딪혀. 다툼이 잦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궁합이라는 거야. 맞는 사람 끼 보면은 하루만 안 봐도 궁금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는데 너는 안 보는 게 사실은 편하거든. 그 쉬운 말로 그 생활비고 많이 주고 도움이 크겠지. 애들 키우면서 사는 게. 근데 그돈안 줘도 너는 살수 있거든. 근데 그런 형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잘하는 거고. 누가 돌아가신 거니? 최근에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그러니까 정도 왜 됐어요. 그분은 천도 안 해주셔? 천도는 했어요. 절에서? 네. 저를 우리네 같은 데서 꼭 다시 한번 해드려. 시아버님은 절에서 한번 그러니까 했습니다. 우리네 같은 데서도 한번 꼭 해드려. 절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지 영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냥 스님네들이 염불로 해서 염불로 끝나는 거니까. 아무튼 왜냐하면 남편도 남편이지만 아이들 애들 때문에도 꼭 천도는 해드려. 그래서 이혼하는 게 맞겠죠. 나는 이혼할 마음으로 계속 이혼하자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계속 법원에 계속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안 가냐면 그 친구는 그거야. 물론 와이프나 가정이라는 거를 굉장히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 남의 이목도 필요한 거고 집안의 이목도 필요한 거고. 근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네가 살고 하려면은 이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혼하려면은 그냥 합의 이혼은 안될 거야. 법뭐 변호사를 선임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거야. 아이 총 셋을 줬는데 둘은 보인다. 매진이 둘이요. 몇살몇 살? 지금 11살, 9살이요. 큰 녀석은 그래도 아빠 판배기 같이 보여진다. 아빠하고 사대가 맞아. 그거 뭐 이혼한다고 해서 애들이 아빠 못 보고 막 그런 건 저는 아니잖아. 그런 건 없고 잘 근데 가장 큰 거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는 거. 이 궁합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고생해서 더 배워. 그래서 아픈 사람들 어차피 뭐 병원으로 치면 뭐 도수치료 이런 거잖아. 그치? 그렇게 아픈 사람들 이렇게 해주면서 물론 수익이 생기겠지만 그런 걸 많이 할수록 네 삶이 평화로워지고 안정적이 되고 금전적으로도 많이 벌을 거예요. 그쪽으로 정말 많이 해봐. 재밌을 거야. 보람도 많이 느낄 거고. 조금만 더 고생하고 더 배워. 그래서 내년 하반기나 아니면 26년도, 25년도 하반기나 26년도 상반기에 내거 자꾸 작게라도 이렇게 차려놓고 한다 생각해봐. 너한테 한번 이렇게 받고 간 사람들은 또 소개라고 또 소개라고 아마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야. 야무져. 잘할 거야. 그리고 남 밑에는 조금만 가서 더 배워.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갑이야 너 갑. 왜요? 갑이란 건 뭐냐? 네가 우두머리가 돼서 해야 된다는 거야.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잘 맞아요. 너무 잘 맞지. 또 한편으로는 타로나 명리 그런 것도 사실은 잘 맞아. 근데 그것도 배우려면 시간 걸리고 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남들을 이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가. 근데 저번에서 느꼈는 저 옛날에는
그냥 뭐 하는 열심히도 하긴 했는데 진짜 열심히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진짜 주변에서 항상 말하는 게와 진짜 니는 진짜 도와주는 운이 진짜 좋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약간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뭐 그냥 뭐 신랑 밑에 있고 그냥 하니까 그리고 또 하는 일이 뭐 진짜 잘 된다는 느낌이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렇게 잘 되려고 하면 많이 빌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 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서 그냥 이렇게 빌면 아니, 돼요. 나도 서울 법당에는 안방에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런데 절에는 부처님이 계신 거잖아. 공 들인다는 거는 일단 자네 친정, 그리고 또 이렇게 자네 결혼해서 아이들을 또 낳았잖니. 그러니까 남편이 밉고 싫더라도 시댁 쪽 조상들께 공을 들이라는 거지.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좀전제 일이 잘안 풀린 것 같거든요. 당연하지. 혼자 살아야 될 놈이 왜 그걸, 왜 결혼을 왜 해? 그리고 누구 조상님들 입장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 몰라, 니네 신랑 조상들에선 니 신랑이 더 좋겠지. 너희 조상에선 니가 더 좋은 거고. 근데 너는 니 신랑이 너희 조상님들 눈에 안 차는 거야. 부족한 거야. 그리고 너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멋지고 니가 제일 화려했어. 그래서 네가 지금 뭐야? 이혼이라는 걸 네가 원하고 있고 또 혼자가 되려 하고 있잖아. 혼자가 되면 또 화려해질 거야. 잊지 말어. 사람의 복이 없어. 특히 남자의 복이. 알겠지? 그냥 남자에 관한 것만 경계하고. 근데 너도 이쁜 여자니까 사랑은 해. 대신에 결혼만 하지 말라고. 이해가지? 공 들이고 산다는 거는 너희 친정, 너희 시댁 이혼을 하건 사별을 해도 그건 변함이 없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공 들이고 살고 아무튼 혼자가 되면은 하는 일이 되게 잘될 거야. 근데 네가 이뻐서 남들이 혼자 놔둘란가 모르겠다. 지금도 친구가 하나가 살짝 스쳐 보이는데. 약간 같은 학교 다니는데 계속 그 친구도 결혼했는데 저도 결혼 그냥 그런 얘기 하는데 계속 이상하게 막 던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 그냥 뭔지 모르는 모르게 척 하고 있어요. 끌려짐이 있고, 그 애도 너를 보고, 너도 이상하게 아닌다 하면서도 네가 끌려진 게 있거든. 조심해. 아무튼 힘내.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좋다. 내년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